아니 그 연락 두절 두 번째 연락 두절이 있어요? 아닐 거긴 한데 그냥 가는 거야 일단. 맞아요? 아닌 것 같아. 아, 제 연기하는 거 아닌가? 거 같아. 연기. 아니지. 네. 오! 네. 오! 맞아. 어머나, 대박. 나 어머나 어머나 맞아. 연락 두절 맞습니다. 웬일이야 나. 대박이다. 대박. 나 어깨 어떻게 걸려 오늘? 너 왜 이렇게 잘하냐 오늘? 대박이다. 역시 어깨 잘 되는 거. 어깨 올라간다 나 지금. 기운이 좋다 너. 누나 어깨 올라가. 아니 그러니까 동엽 선배님이 이거 곡을 설명해 줬는데 들어갈 게. 맞아, 아니 동엽이 형이 연락 끊긴 거 얘기만 했었잖아요. 그래. 자 이렇게 하면 이지혜 씨와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거에서 연락 때문에 이제 두절이 나왔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게 놀랐습니다. 대박이다 근데. 어, 웬일이야. 황희모만 잡으면 돼요. 황희모. 자 이렇게 되면 앞에만 잡으면 그러니까. 먹는데요. 황희모만 잡으면 먹는 거예요. 봉청이 이후로 텐션이 다시 올라옵니다. 연락 두절 써 빨리 연락 두절. 화면이 아니고 광희 대박. 야 황희 다 씹었어 진짜. 대박. 아니 근데 광희가 기운이 완전 하드캐리하네. 기운 좋아. 아까도 그냥 툭 나왔죠? 예 그냥. 그대도 그냥 그대. 저희 제작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아, 과정 없이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 이거는 이제 기운이라고 밖에. 그냥 기운이에요 기운. 그래 2020년 너무 좋다. 요년에 해내야지 내가 요년에. 요년은 내년이야. 요번 년도. 요번 년에. 올해. 자 그러면 광희가 출발해서 광희가 일단 한번 해보자. 야, 너무 많이 잡았어. 연락 두절 잡았으면 끝난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들었어요, 오빠? 아, 진짜 대박이야. 뒤는 어떻게 진짜 어려운데 저거 어떻게 들었어? 근데 그거는 저기 연습하지 마세요. 탁월한 겁니다. 엉망인가요? 오빠 처음에 못했잖아요. 해볼까요? 아니야, 진짜 그녀와 앞에가 네. 하면은 이런 느낌. 하면은? 연습하면 돼, 저기? 하면은 들었어? 는 느낌이었어요. 황희모. 황희모 하면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한번 뭐가 얘기해보세요. 어? 황희모가 아니라 하이모 하면은 그녀가 아니 이게 왜 이제 와서 진작에 아니 아세요 하고 싶어 우리 하임 그러지 마요 근데 하면은 어떤 그녀가 나와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문맥으로 한치 화려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화려한 하면은 화려한 한치 모를 화려한 화려한 뭐 화려한 미모의 그녀와 이런 거 아니에요 어 미모 뭐 이모 오 화려한 화려한 한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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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 그녀와 진짜야 한미모 우와 한미모 우와 한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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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던 그녀와 한다던 그녀와 자, 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 천천히 적어 내려가세요. 대박이다. 말도 안 되는 그녀와 잠깐만. 그냥 기운. 한미모 한다던 한다는 한다던. 아 왜냐면 오빠가 눈을 들었대잖아. 눈을. 한미모 한다는이 더 좋을 거야. 한다던보다. 한다던보다. 한다던보다 맞아. 한다는이 더 눈이 끝나. 눈. 눈매싸움. 자. 와. 이대로 갑니까? 네. 갑니다. 불러. 주세요! 한미모 한다는 그녀와 며칠째 연락절 상태 걱정보다 앞선 건 반신반의 하던 소문들 오. 아 진짜 노래 좀만 더 잘했으면 진짜 너무 완벽했는데 노래는 어쩔 수 없어 얘는 포기하고 가자 박수 희망하실까요? 광희! 광희! 나 다 싸가야겠네 결과! 정답이지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정답이지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제발 빨간색 파란색 정답 아 이거는 말도 안 돼 아 이거는 말도 안 돼 진짜 연락신절 때려 맞추고 아 진짜라고 야 한미모 대박 1라운드 만에 성공 와 같은 황실에서 그런 거예요. 황희모, 황광희가 황희모를 끌어냅니다. 여러분,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본인의 소신을 지키세요. 본인의 소신을 지키다 보면 언젠간 햇뜰 날이 올 겁니다. 햇뜰 날이 올 겁니다. 연락 두절도 광희가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또 완전히 포기하고 빨리 포기해야 되는 게 지혜가 그녀와 눈이 마주쳐 깜짝 못하게 닥쳤던 반칙이니 그건 아니야.
상상력 부족했었는데 순위에 못 들어.